오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은 파크시스템즈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일론의 서영호 전문가 반도체 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이수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이녹스 첨단 소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상무님, 자, 뉴욕 증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뉴욕 증시도 그렇고 사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좀 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월드스타는 없었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지수도 2650포인트, 2700 언저리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조금씩 쉬는 모습.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 이런 기사는 나왔지만 지수의 상승 탄력이 확연히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다가 어제 밤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미국 증시의 상승 이유는 이 파월 의장의 입과 ECB 총재, 그러니까 연준과 ECB 모두 다 긍정적인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더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유동성이 과연 풀려질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주가 나왔죠. 국내 시장에서는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테마가 올라가다가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좀 더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갔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상승하는데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엔비디아, 반도체, AI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할 텐데 2700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2700 뚫기는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도 좋았던 종목이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좋았었다가 좀 쉬었는데 이 종목이 꺾이는 게 아니라 이 PBR이 낮은 그런 섹터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자동차주들, 은행주들, 이렇게 좋았었던 종목들이 계속 좋은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요.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 섹터들이 계속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하루 만에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떤 매파죠. 그리고 어떤 비둘기파. 이건 것보다도 약간 심중론을 좀 제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주식시장에 영향은 좀 긍정적인 그런 발언이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 뭐 증시도 그렇지만은 이 뭐 국채나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모호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전체적인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 시장에 짓눌리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닥의 어떤 좀 상승세도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수급에 대한 랠리 부분은 이 대형주 위주로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섹터를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어떤 섹터를 찾는 것보다도 이 대형주 위주로의 키 맞추기 장세가 특히 저 PBR주를
중심으로 계속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하는 이 정책은 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어떤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반도체 또 그리고 AI 중심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 예상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저 PBR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무님. 네, SK하이닉스 사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뭐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 소부장주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HPSP라든지 뭐 이 하나마이크론 뭐 이오테크닉스 뭐 종목들 많죠. 근데 대형주에서도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거시적인 부분부터 좀 미시적인 부분들까지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일 줄 모르죠. 쉬는 날은 있어도 꺾이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랠리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저 PBR주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들도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는 이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을 사실 보기는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종목, 이 반도체는 AI는 24년 내내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HBM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낸드는 좀 밀리지만 HBM은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투심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SK하이닉스 그러면 메인으로 돌아오면 D램하고 낸드죠. 근데 D램, 낸드가 모두 다 좋습니다. 이 D램 매출과 이 가격 모두 다,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매출과 가격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 20% 이상 가격들도 다 매출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올릴 수 있는 투심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AI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반도체주 중에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파크시스템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뭐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미세와 그런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1분기 때 영업이익은 56억. 정도 이상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뉴 웨이퍼 위주의 장비 출하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HBM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가 AI로 갈수록 미세화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최대 어떤 수혜주도 수혜주로 이 파크 시스템에서 꼽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이 중화권향으로 출하나 이런 수주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이 파크 시스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전에 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뭐 비용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그 우려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정도는 인력 충원이 상반기 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23만 원 중반대까지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크시스템에서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파크시스템즈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